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공임영업이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공임영업이익률은 공임 ROS, Return on Sales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서 공임으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. 잠깐 그림을 보면 매출에서 매출, 여기서 매출이라면 공임 매출 얘기하는 거죠. 공임 매출에서 공임 매출 원가를 뺀 것이 공임 매출 이익이고요. 공임 매출 이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것이 공임 영업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, 매출 대비한 영업 이익의 률을 공임 영업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와 연계된 정비사업소에서는 부품 마진을 받음으로 인해서 공임과 부품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일부 개인 정비 공장이나 동네 카센터의 경우에는 오로지 공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임 영업 이익률이 좀 더 현실적인 서비스 KPI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개인 정비 공장인 경우에는 공임 손익 계산서에서 보면 원가는 정비사의 월급과 정비 소모품으로 산정하고요. 비용으로는 기타 인원에 대한 월급 또는 모든 기타 비용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동차 제조사와 관련된 정비 사업소라면 부품 부서와 원가 및 비용을 각각의 규정에 따라서 나누어서 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